안녕하세요. 3월 29일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오늘 묵상하게 될 말씀은 역대상 12장 2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백성들을 이 땅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 각자의 필요에 따라 동역자를 제공하시고 이 땅에서의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죠. 오늘 본문의 다윗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나를 만드시고자 다윗을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기까지 사울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으며 심지어 사울의 창과 칼날을 피해 이방 땅에까지 도피해야만 했었습니다. 이러기에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에게 용기와 또 힘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특별히 용맹스럽고 훌륭한 용사들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큰 소망 가운데 고난의 한때를 잘 감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이 올라갈 때 이 가는 과정에서 많은 인재와 또 용맹스러운 용사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많은 사람들 또 훌륭한 사람들을 다윗에게 붙여주셨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금 세워지게끔 그렇게 다윗을 세워가셨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32절과 34절이 많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사갈 지파에서 그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고 있었던 족장 2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시대의 흐름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 그 시대에 대한 분별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분별력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족장 200명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고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다윗을 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정적인 지식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그러한 행위조차 실천적인 부분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 역시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잘 분별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길을 나아가야 할 때가 있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32절에 나온 아사갈 지파의 족장 200명처럼 말이죠. 또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기로 다짐한 정예의 5만 명의 군인이 나옵니다. 그들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즉 그들은 어떤 전쟁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심을 굳게 믿고 또 그분을 향한 열심으로 매진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어떻게 전쟁에 임할 때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마음이 여러 가지 있는 자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신약으로 넘어가서 주님이 라디오게아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 차든지 덥든지 어느 한쪽이 되어라. 내가 미지근하여 어느 쪽도 아니니 내가 너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심지어 스텝인 저희, 사역자인 저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돈에, 때로는 명예에, 때로는 권력에, 그 외의 세상 것에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기 이전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인 되시고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흔들릴 수, 그런 세상 것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일꾼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마음이 아닌 오직 주님께로 그 마음을 향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그러한 한날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